구속영장 규정이 너무 오락가락하다, 고무줄이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장 기각은 정치적 이유가 상당히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식이라면 사법체계 전반을 흔드는 상당히 그런 사안이다는 이야기고요. 또 이번 전반적인 이 판단을 보면 일반 피의자는 당연히 구속 사유다. 그리고 만약에 판사들 10명을 갖다 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이게 기각이냐 아니면 인용이냐 했을 때 아마 7대 3은 네. 구속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 구속에 대한 시스템, 이 어떤 영장에 대한 시스템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례를 제공했다. 진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 하셨었잖아요. 영장 기각 사유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구속 안 한 거다. 거기에다 딱 떠맞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사유를 됐고 거기다 뭐라 하냐면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공적 감시의 대상이 되기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했는데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과정을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더 좀 황당했던 것 같고 옛날에 위증조사를 갖다가 한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똑같은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건은 인적 물적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증거 인멸에 우려가 없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직접적 증거는 없다 뭐 직접 증거라는 얘기를 쓴다라든지 이거 뭐지? 황당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 압박을 좀 느낀 것 같고 그래서 거기다 맞춰서 나머지들을 꽤 맞추다 보니까 충돌하는 이걸 봐가지고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사실 대북 송금 사건 가지고만 청구를 했거나 백현동 가지고만 청구를 했거나 난 그렇게 하리라고는 안 봤습니다. 네. 두 개를 묶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증거 인멸 교사까지 들어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영장 발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세 개를 묶어가지고 안 됐어요. 저는 그 묶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 야, 이거 기각나면은 최소한 중앙검사장, 중앙지검장은 사표 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검군 일척의 대결이거든요. 야당 당수를 상대로 해가지고 1년 이상 정말 성남시장서부터 야당 대표할 때까지의 모든 공직 기간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모든 면을 다 봤어요. 그래서 그 결정체다라고 들이댔는데 어쨌든 간에 기각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국론이 분열이 되고 우리 당만 해도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만 해도 이렇게 난리법석을 쳐놓고서 영장이 기각이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하나하나를 잘라도 다 영장이 발부될 사유다? 이거는 비겁한 거죠. 저 같으면 이거는 당연히 그동안에 수사를 갖다 이렇게까지 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소개의 목적을 달성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건 책임을 지는 거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차치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차치 뒤졌다 이 말씀도 참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본인의 자택이나 본인의 자동차나 본인의 휴대폰이나 하나도 영장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압수수색이 되지 않았고요. 근데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반론,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씁쓸하지 않았어요. 이제 어쨌든 검찰을 대표해서 국감장에 나오신 분이 사법 체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만큼 서로 간에 신뢰감이 없구나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사실 뭐 검찰과 법원의 관계도 서로 뭐 견제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이 있을 수 있고 또 법원의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송경호 지검장의 말이 너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구속영장을 첨부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큰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물론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검찰 내부의 합의 체계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론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만은 적어도 검찰 내에서는 그런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얘기한 것이다.